0420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KPM테크입니다. KPM테크, 은는 동사는 약품사업본부, 기계사업본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 사업으로 신약을 연구 개발하는 제약 및 바이오 부문을 영위하고 있음. 말리코 제약 및 비보존과 임상시험용 의약품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하여 임상시험용 외용제를 생산하고 있음. 표면처리 약품 및 도금 설비의 주요 수요층이 되는 전방산업은 PCB 산업으로서 첨단 전자산업 분야와 직결되는 핵심 전자부품의 필수 산업으로 관련 산업과 함께 동반 성장함. 기업 개요 대시 도금 약품의 국산화를 위해 도금화학 약품 및 전자동 도금 장치 약품, 도금 설비 기계 장치 등의 생산을 주 영업 목적으로 1978년 12월에 설립되었음. 대시 국내 도금 처리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회사 하나캠텍은 PCB 도금 사업을 통해 인터플렉스, SI플렉스, 대덕전자 및 LG이노텍 등으로부터 영업하고 있음. 대시 영업 부문은 약품 사업본부 및 기계 사업본부, 제약 / 바이오 사업본부로 구분되며 신규 사업으로 기능성 섬유 및 바이오 진단 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음. 재무 대시 PBC 및 기능성 도금 약품의 수주가 증가한 가운데 부동산 임대 부문의 매출이 증가하였으나 PCB / ABS 도금 장치의 수출이 크게 감소한 바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 소폭 축소. 대시 유연가 부담 확대에도 인건비, 경상연구개발비 감소 등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 손실 규모 축소되었으나 지분법 손실 증가로 순손실 규모는 확대되었음. 대시 전자부품 및 스마트폰 사업의 부진에도 자동차 산업의 생산 증가로 표면처리약품, 전자동 도금설비 수주 증가가 기대되나 매출 성장은 일정 수준에 그칠 듯. 2023년 2월 20일 기준 장마감 KPM테크의 시가총액은 689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KPM테크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131위입니다. KPM테크의 상장 주식수는 1억 6283만 9307주입니다. KPM테크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KPM테크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7.5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3.7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29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657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6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264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67배, 62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02억 원, 마이너스 85억 원, 마이너스 81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353억 원, 마이너스 99억 원, 마이너스 419억 원입니다. KPM테크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40번지 22%이고 유보율은 558.65%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55.1이며 전일 대비해서 3.91 더하기 0.2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88.89이며 전일 대비해서 13.27 더하기 1.7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PM테크의 2023년 2월 20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423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445원보다 22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441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KPM테크의 종가는 423원이며 주가가 KPM테크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KPM테크의 종가는 423원이며 주가가 KPM테크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9%입니다. 금일 KPM테크는 거래량 251만 515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119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55만 7,400주, 신한투자증권에서 42만 7,840주, 미래에셋증권에서 25만 2,400내순세주, NH투자증권에서 24만 4,782주, 한국증권에서 23만 2,499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50만 2,847주,
신한투자증권에서 31만 5,445주, NH투자증권에서 30만 6,834주, 미래에셋증권에서 28만 3,608주, 삼성에서 21만 8,030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34만 2,900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공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KPM테크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